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또 유월절 지키러 오신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맞아들였던 날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때가 이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향한 또 왕을 향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호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카펫처럼 길에 깔고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러면서 소리치며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냥 글로만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몇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해서 맞아들인 건지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맞아들였다는 뜻이고 19절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거 완전히 우리 계획은 도무지 실현될 수가 없어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분위기는 거의 열광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송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건 메시아나 왕에게나 드려질 건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충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도 양식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메시아나 왕이 된 사람이나 받을 찬양인데 이거 좀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런 찬양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할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마땅히 이런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화인 거죠. 그런 찬양이 없다면. 저는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메시지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찬양은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그런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도 그런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랬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받으셨던 그 환호성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형편이고 또 좀 내성적이라 표현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특히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더더구나 좋다 싫다 그런 제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모범생이다, 차분하다, 또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애 어른이다, 뭐 이런 표현을 듣고 자랐어.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뭘 좋아하기도 하고 뭘 싫어하기도 해야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저에게는 그런 걸 극도로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도 4부 예배 같은 분위기가 안 어울려요. 2부 예배 분위기가 어울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찬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그러면 저의 분위기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다양한 취향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귀찮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좀 소란스러워. 그냥 좀 경건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 실제로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일 예배 때, 부흥회 때나 뭐 이런 때는 벌써 그 전에 그랬지만 주일 예배 때 그런 분위기에 찬양은 한국교회가 얼마 전부터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주일 예배 때는 박수치거나 뭐 손을 들거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때 얼마나 교인들이 의식이 됐는지 지금도 그때 느낌이 생생합니다. 교인들이 나보고 미쳤다 하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이 왜 오늘 갑자기 손을 들어? 왜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 시간에 일어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예배 분위기를 바꾸는 거, 찬양 분위기를 바꾸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가대항 축구 시합 때 뭐 골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한국이 이겼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요즘
벚꽃 구경들 하시던데 이게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세요? 또는 아주 반가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그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은 인정해 드려요. 아,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린다. 그렇게 좋아도 그분은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뭐 축구 시합할 때 골이 들어갔다거나 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감탄을 한다거나 반가운 사람을 오래간만 만났을 때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왜 조용히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고 그냥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거,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는 거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은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무슨 왕이나 메시아의 풍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완전히 죽은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또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한 주간도 못 돼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요 한 주간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유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때문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네,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자기에게 열광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여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의 설교로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에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 조용해요.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 찬송도 찬송가나 또는 성가곡 수준의 그런 찬송을 보통 택합니다. 예배가 질서가 있고 깔끔하죠.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찬송을 불러도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 시간에 깃발 들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기도를 해도 막 뜨거운 통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면 그러면 예배 분위기, 찬송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형태처럼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찬송하려고 하면 예배가 금방 다 영적으로 뒤집어져 버려요. 한동안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사람이 또 어느 날에는 전혀 은혜도 안 된다, 예배드릴 기분도 아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배를 완전히 기분으로, 감정으로만 드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유는 어떤 기적이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때. 그게 무슨 때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의 은혜를 누리려면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적에서만 반응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그저 기적이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성령의 어떤 강한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배는 계속 뜨겁습니다. 언제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입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돈 걱정할 사람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걱정할 사람 있겠어요? 무슨 뭐 자녀들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할 사람 있겠어요? 외모 때문에 무슨 속상한 사람 있겠어요? 지금 죽고 천국 가는 길인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이 뭘 붙잡겠어요? 십자가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을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팔짱 끼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듯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천국으로 가네. 그때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다 보입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을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죠. 정말 소리 질러 환호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겠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으로 찬양하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찬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이 뜨거운 찬양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일어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얼마나 예배가 동적입니까,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때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업에 실패했던 것에 대하여 막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병들어서 중병으로 고생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감사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살았고 주님만 바라보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소망 두고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그도 천국에 와서 만났으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진짜 예배가 터진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 그런 책을 쓴 암 전문의 이희대 박사님, 그분은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료하신 분인데 본인도 암 4기가 돼서 10번이나 암이 재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 이분이 암 환자들을 위하여 참 엄청난 그런 지혜로운 권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감사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 그게 암을 이기는 방법이란, 암 4기를 이기고 생명 5기의 삶을 사는 비밀이라. 여러분, 암 4기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경우예요. 진짜 천국길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 그러면 암 4기인 사람도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예배가 내 속에서 나오면 그러면 내 암 4기도 생명의 오기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적과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는 분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려내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이 바뀐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그는 멸망의 지옥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 보여도 마지막에 가보면 지옥인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 너무 몸이 아팠던 사람,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 지난 주간에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사람,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은 천국 가는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을 걸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막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만 뜨이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는 장례식에 가서도 곡을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에 찬송을 틀어놓고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면서 아, 세상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한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그리고 밤 한밤중 그들은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고난 중에도 찬양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게 더 기뻤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성도의 찬양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그런 기분이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선뜻 그렇게 내키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기분이 잘 아니고 어색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제가 처음 손을 들고 주일 예배 때 찬양하게 됐을 때, 제가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교인들이 날 뭐라 그럴까? 그때 그런 생각이 제 속에서 계속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계셔.
이 사실을 진짜 믿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날 나는 목사로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교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찬송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야지. 아니 반가운 사람이 누가 와도,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 누가 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게 맞다면 일어나야지. 근데 뒤통수에는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주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자유함이, 뭐라고 말해도 좋아. 사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중에 큰 난리가 벌어집니다. 뭐 장로님들 사이에도 싸움이 생기고, 뭐 그래서 한동안 큰 곤욕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시 또 다 옛날 저도 조용히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교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셨죠.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진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내 예배를 지금 주님이 받으시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랬던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막 통곡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가슴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주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싶기도 해요. 저는 한 번도 춤이라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춤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춤을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손발을 그냥 움직이면 되는 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제가 설교자잖아요.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절제해야 돼. 아, 내가 너무 막 나가면 이거 정말 수습이 안 돼. 예배도 끝날 때가 오면 끝나줘야 되니까 다음번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문을 이렇게 확 여실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내 성격이나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 때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리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와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주님, 전 주님 앞에 일어서고 싶습니다. 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싶어요. 전 주님 앞에 정말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춤밖에 없어요.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우리 합심기도 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시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참 아쉽습니다. 그죠? 네. 젊은 예배만 아니면 그냥 밤까지 그냥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가 삽니다. 내 영이 살고 마음이 확 뒤집어집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정말 알게 됩니다. 예배가 나를 살려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역사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도들을 함께하여 사모하며 갈급하며 사모하고 늙은 하시고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쁜 체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내 영이 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인도가 살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진정한 이 갈망을 받아주소서. 종려주일에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받으셨던 그 영광, 그 찬양, 그 환호성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헌금, 성경구와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 기업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열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오늘도 그 이름을 불러주님께 아뢰입니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 전염병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